지난 12일 유튜브 원더케이 오리지널 채널에는 최애 앞에서 욕박은 썰푼다. 101에서 솔로 아티스트로 매력 품품 박지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박지훈은 자신의 나무 위키 문서를 읽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털어놨다. 박지훈은 잘생긴 얼굴 때문에 나무 위키에 유독 오글거리는 문장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문서에서 함께 101 활동을 했던 강다니엘리 지훈이 눈을 보면 약간 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너무 예뻐요라는 문장에 대해 눈에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저도 요새 아이크림을 좀 바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은 이어 눈 때문에 제대로 빛을 못 보는 오독한 콧날이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저는 제 얼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얼굴에 주사 하나도 안 놓은 저의 본 모습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완벽한 이목구비 탓에 데뷔 전부터 성형용설에 시달려왔다. 박지훈은 영상을 통해 직접 성형설을 부인하며 덧니가 하나 있어서 교정 하나만 했다면서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월 14일 그린데이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을 찾아 삼림욕을 하는 날이다. 인터넷 수학교육 업체 세븐에듀는 망 153명을 대상으로 그린데이에 함께 손잡고 삼림욕하고 스타는 누구?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의 방탄소년단 지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민에 이어 박보검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광다니엘, 김선호가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한국에 온다. 겨울왕국,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등 글로벌 IP를 거느린 콘텐츠 공룡 디즈니가 한국 OTT 시장에 진출하면서 향후 OTT 업계 대격변이 예상된다.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를 통해 올해 말까지 35편 이상, 2024년까지 매년 50여 편의 전세계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제작하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고 주연, 배우로 가수 강다니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